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성근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4년 만에 충청도를 대표하는 한박 대전시에서 대전 시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을 이곳 대전 역 광장에서 뵈오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충전의 고장 대전시와 충청 남북도의 발전과 풀리지 않는 수건 사업을 풀어주기 위해 우리 공화당이 나섰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치, 경제, 문화의 인프라를 통합된 대전 중남북에도 공평하게 나눌 수 있게 하여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기 대전시와 충청도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지난 수십 년간 지역의 역동적인 발전은커녕 수건사업 등이 전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다 못한 우리 공화당이 지역 통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께 우리 공화당의 정책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의 한국 경제 상황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서비스업이나 노동시장 개혁 등 지금의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꼭 필요한 관련법들이 통과되어야 하나, 여당과 야당은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정쟁만을 일삼다 보니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무사 안일한 최악의 21대 국회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 공화당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 체질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개혁, 공무원개혁, 정치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소정당의 한계로 제대로 먹혀들고 있지 않고 있으며 기득권 세력들끼리의 권력 다툼에 불성사나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제2의 신사임당이라고 해도 부족할 것 없는 유경수 여사님께서 태어나신 지 98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오전에 충북 옥천에 있는 유경수 여사님 생가를 방문하여 다시 한번 그 옛날 아름다웠던 유경수 여사님을 회상하고 한편으로는 슬픈 역사를 기억하며 안타까움에 눈물을 훔치고 왔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아들의 교복바지를 발목까지 줄여입히며 절약정신을 몸소 실천하신 유경수 여사님의 절약정신은 지금도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유경수 여사님께 간절히 부탁드리오니 부디 우리 공화당과 당원동지님들의 7년 세월을 깊이 칭찬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